네, 우리 김재현 씨. 네네. 자, 과연 무엇이 네. 궁금할까요? 에, 무엇이 궁금할까요? 네. 준비했죠. 자, 49금.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. 아, 이거 저도 맞출 수 있어요. 쭉 보면서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. 그러니까 보실 수 있겠어요? 네. 두 분이? 네. 어, 딱 보여요? 네. 우와. 네. 우리 중에는 없죠. 저희는 없죠? 네. 있어요, 있어요. 제가 봤을 때 있어요. 있죠요, 예. 누굴까요? 작가님! 네. 네? 네. 작가님 밑에! 작가님? 음란한 생각! 아, 저도 생각했었어요. 어, 그랬어요? 네. 아, 음란한 생각, 아, 진짜? 어, 그래요? 아니, 이유가 뭐죠? 네. 아니, 이제. 한 방에 잡혀서 부럽다. 요번에 출연 섭외 받고 되게 기뻐했다는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. 음란하게 음란한 생각 꼭 음란한 생각보다 네. 꼭 음란했어가 음란한 게 아니라 네. 뭐든지 좀 성급해가지고 아, 성급해서 항상 앞질러 가고 성급해가지고 술 안에 뽁을 타고 뽁을 깨먹는다 하잖아요. 일을 그르치는 거. 아, 너무 흘러서. 성격이 흘러가지고. 어, 근데 성격 급한 건 어떻게 아셨어요? 급하고 말도 함부로 해버리고. 말을, 제가요? 예, 서둘러 해버리, 서둘러. 아, 그런 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. 딱 두어 만났는데 같이 아니, 있으면 안 돼. 이제 앞으로 운은 들어오는데 한 2, 3년 후에는 네. 그 회사 분들이나 모든 게 더 좋고,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고, 내년보다 운행이 더 좋고, 갈수록 일하고 좋은데, 갈상도 좋고 좋은데. 네. 등치나 모든 간상에 비해서 성격이 급해서 말이 입이 방정이다 하잖아. 입이 방정이다. 그러니까 본인 수술에 뛰는 말을 왜 하냐고. 잠깐만 한마디만 할게요. 김용환 네. 씨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. 네. 예. 저는 이제 홍신미 선생님 있잖아요. 네. 처음에 말 제가 하나도 안 믿었어요. 처음에. 왜냐하면 도저히 카메라가 있는 느낌이 안 들어요. 말씀하시는 투나 너무 자연스럽고 내추럴하시잖아요. 네. 저분이 정말 정을 보신 분이 맞나? 네. 계속 의심했어요. 이렇게. 근데 오히려 저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져요. 처음에 저 거의 다 안 믿었어요. 분명히 하시는 거지. 어찌됐건 저 성격이 급해. 급해가지고 뽑을 틀어. 아, 그래. 그것만 주의하면 그게 안 좋은데. 근데 성격 정말 급하시죠. 제가 고추점이 그거 하나입니까? 예? 제가 많지? 아니 많죠. 많지만 이제 많지라고 말하기 너무해. 음란하고 단점이 많고 아니면 단순하고 포용력 부족하고 포용력 부족하고 우리 형님 야단 맞으십니다. 아니 근데 잠깐만 난 지금 놀라운 게 소연아 씨가 옆에서 같이 이제 같은 회사에 있다 보니까 그것도 잘 알 거 아니에요. 제가 저번 방송 때 그 저번에도 방송하면서 제가 매번 항상 면박 주시고 막 그런다고 말씀드렸거든요. 그리고 잘 삐져져요 또 괜히 손해하고. 제가요? 네. 야. 그런 정도는 마음이 여려 또 지금도 안 좋네. 삐졌어. 말씀하시니까 지금 삐지지 않아. 음란하고 성격 안 좋고 잘해야 돼. 잘하고.